난 남과 달라. 똑같은 경쟁은 재미없어. 내 라이벌은 나야. 1등보다는 인류가 될 거야. 누구보다 건방진대. 유니버시티 원 유원. 유원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에서 4년 후 두고 봅시다. 네, 저는 유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실습실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지금 인지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 인지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신기한 걸 하고 계시네요. 그럼 다음으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생분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건가요? 손의 기능이남을 평가하는 박스앤블럭 테스트라는 도구로 실습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보기와는 다르게 세세한 동작을 평가해주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분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신 건가요? 하지마비 환자가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 중인 것을 실습 중입니다. 그러면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브레이크를 잠가줍니다. 발판에 치워줍니다. 한쪽 팔걸이와 침대의 모서리를 잡고 팔을 쭉 핀 후 엉덩이를 돌려 앉아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쯤 되니까 작업치료학과가 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재학생 한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학생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작업치료학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작업치료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네, 되게 좋은 학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실습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동 실습실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학생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학생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것은 뇌에 있는 감각을 자극하는 치료입니다. 다양한 중력 경험과 자극을 통해 전정 감각을 입력시키는 치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신기한 물건들이 많은데 이곳은 어떤 시설인가요? 이곳은 아동의 발달을 돕는 치료 도구들입니다. 아동의 운동, 인지 지각, 사회 환경 등을 발달시키기 위해 다양한 치료 환경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 아동의 다양한 감각 경험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정상적인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다양한 감각 경험이 부족하여 발달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여 부족한 감각 경험을 채워주고 정상적인 발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느 곳에 취업하고 있는지 재학생한테 물어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주로 어느 곳에 취업하게 되는가요? 네, 저희는 국가고시를 통해 여러 병원들을 가게 되는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공단 등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곳을 취업할 수 있어서 취업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부터 옆에서 뭔가 만드는 소리가 나는데 저와 함께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제가 지금 소리를 찾아서 와보니 학생분들과 교수님이 뭘 만들고 있는데요.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학생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사고로 손을 다친 환자의 손 회복을 위해서 보조기를 제작하고 있어요. 작업치료사가 보조기까지 만드는 건가요? 네, 작업치료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손 보조기 제작입니다. 손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손을 보호해주는 보조기를 제작해주고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직접 보조기를 제작해주어야 합니다. 정말 작업치료사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학생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학생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만의 자랑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학과는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그리고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게임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를 통해서 선후배 사이에 벽을 허물고 친구처럼 그렇게 재밌게 대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가 워낙 건강해서 체육대회 1등도 되게 많이 했고. 기자님, 네. 혹시 대학교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MT입니다. 네, 저희 학과만의 MT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MT를 정말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논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요즘 취업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되게 취업이 잘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희 학과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꼭 와보고 싶은 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유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를 소개시켜드린 리포터 이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로 오세요!